그만큼 이 대회 방식 자체가 정말 이변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떨어지면은 바로 짐을 싸야 됐거든요. 그러나 이번 서바이벌 대회는 한 번에 더 기회를 부여받고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남으면 똑같은 입장에서의 본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예. 세 번째 이닝 일단 한 점 만들고 있는 김행직. 네, 바깥 돌리기 짧게 포쿠션 공격입니다. 자, 짧게 떨어집니다. 너무 짧아지나요? 네. 이번 이닝도 한 점 김행직. 요즘에 김행직 선수의 무심 타법이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칠 때와 못 칠 때 변하지 않는 저 표정. 당구 선수라면은 참 부러운 멘탈이죠. 맞아요. 모든 스포츠 선수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포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김행직이고요. 네. 그와는 또 반대로 이렇게 다이내믹한 김영곤 선수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겠죠. 김영곤 선수는 안 될 때와 될 때 확연히 차이 납니다. 예. 정말 재밌는 선수예요. 처음으로 공타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자, 조코르 선수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내 수구가 레일에 붙어 있고 일접과 상당히 멀리 배치되어 있거든요. 두께는 자신 있는데 회전력 변화가 상당히 심한 바깥 돌리기다 보니까 예. 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칠 수는 없고 부드럽게 가는데 내 수구의 컨트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뭐 키스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득점이 되게 어려운 진로였고요. 많이 밀렸죠. 예. 비껴치기 위기 상황인데 그렇죠. 야스퍼스가 여기서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야스퍼스 선수에게는 이제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네. 0점이 됐기 때문에 경기에 남을지 아니면 후반을 도모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야스퍼스 선수의 멘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방금 보여준 공격에서 다 표현했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고 자 야스퍼스 선수가 일단은 전반전에서 나가는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의사를 타진하는 걸로 보이죠. 다시 한번 정확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대회의 규칙을 설명드리면 0점 혹은 그 이하가 될 경우에 경기에 남을지 아니면 후반전 점수를 미리 당겨올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스퍼스 선수의 점수가 0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점을 미리 가져올지 아니면 전반전 남아있는 4분여의 시간을 그대로 나가 있을지를 지금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스퍼스 선수의 이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다시 한번 둬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4분 정도이고 4번 순서로 야스퍼스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스퍼스 선수의 전략적인 선택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슨 대화가 끝났거든요.
자, 야스퍼스 선수가 일단은 전반전에 그대로 아웃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후반을 도모하겠다는 야스퍼스의 선택이에요. 네. 그만큼 전반전에서의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김행지 선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횡단샷. 이번엔 벗어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이렇게 전반전에 아웃되는 모습. 시합 중에 시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스퍼스 선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네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세 선수는 후반전 야스퍼스가 어떤 야스퍼스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경기를 계속해서 펼쳐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타임아웃을 요청한 김영곤 선수입니다. 네. 여러 가지 선택을 놓고 뱅크샷. 단지 3 쿠션으로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3 쿠션으로 바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이 레일의 쿠션에 내 수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출발했어요. 조금 길어지는데 득점입니다. 이렇게 쿠션에 내 수구가 가까이 있을 때는 뱅크샷 강한보다는 상당히 부드럽게 진로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 반드시 뭐 흰 공을 먼저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네. 자, 전반전 시간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야스퍼스가 아웃된 가운데 김영곤과 초클로가 한 번씩의 공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벗어났고요. 자네티 선수도 오늘 상당히 조금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내일 있을 패자부활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초콜로 길게 그러나 너무 강하면서 그대로 돌아 나옵니다. 네, 초콜로 선수의